안녕하세요. 국토부 장관 김현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기가 꼭 필요해서 사는 거 아니라면은 집을 파는 게 좋겠다. 내년 4월까지 우리가 시간을 드렸거든요. 서울시 다주택자 37만 4천 명. 정부는 수차례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팔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집을 더 샀고 아파트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집을 안 팔까요? 직접 물어보기 위해서 국회를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다주택자가 가장 많은 곳, 국회의원 41.5%, 119명이 다주택자입니다. 2주택자가 89명, 3주택자 18명, 4주택 이상도 8명이나 됩니다. 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40명, 자유한국당 61명, 바른미래당 13명, 민주평화당 4명으로 자유한국당이 가장 많습니다. 다주택자가 가장 많은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정부 정책에 날선 비판을 해왔습니다. 칠 줄 모르고 치솟는 아파트값에 이제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면서 시민들은 괴로워하고 있고. 국토위 간사 박덕흠 의원의 공직자 재산 신고 내용입니다. 박 의원은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수만 평의 땅을 보유하고 있고 공시지가로 500억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주택의 경우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와 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등 총 5채를 본인과 배우자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33억 9천만 원으로 신고한 그의 아파트. 그럼 얼마예요? 45억 정도? 45억? 예. 45억에서 이제 좀 더 주셔야 되지 않을까. 45억에 매매가 됐어요. 5억에서 15억 차이 나죠. 작년에. 네. 여기는 특성 때문에 아무나 오신 곳이 아니에요. 잠실 종합운동장 개발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한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박 의원은 이 아파트 66평형을 16억 6천만 원으로 신고했는데요. 이 아파트 현재 매매가는 얼마일까요? 18에서 약 25 정도쯤 됐을 거라. 66평이. 지금 35예요. 집값 급등을 성토했던 박 의원은 아파트 두 채로 지난 1년 동안 20억 원 이상을 벌었습니다. 왜 본인들이 관련된 사건에는 꽁무니를 빼는 건지 이런 것이 바로 내로남불이 아니고 내로남불이고 적폐인 것입니다. 박 의원을 직접 만나 물었습니다. 그 주택에 대해서 국토위에 계신 게 좀 서로 좀 상충하지 않느냐 이런 또 아니 그 아파트 뭐 예. 내가 무슨 매체하는 것도 아니고 상속받은 건데 그걸 어떻게 그리고 전국에 보면 이제 가평에도 부동산이 있으시고 땅하고 이제 그 청구 상가들이 있습니다. 무슨 뭐지가 엄청 몇십억 몇백억 가는 것도 아닌데 지금 뭐 다주택에 대해서 사선 국회의원인 민주당 중진 진영 의원 진 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입니다. 용산의 주거용 오피스텔과 강남의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 그리고 용산의 아파트 분양권이 있습니다. 부인 소유의 대치동 동부 센트레빌 54평형. 14억 8천만 원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53평짜리는 얼마 정도? 53평이 최근에 28억 8천까지 됩니다. 신고가와 실거래가가 14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1년 새 6억 이상 올랐다는 집값. 반포가 오르면 여기가 따라 올라주고 여기가 오르면 또 반포 오르고 막 또 개포동이 오르면 여기가 오르고 막 이런 식으로. 14년째 용산구 국회의원인 그가 왜 강남에다 아파트를 샀을까요? 정치하기 전에 분양받고 했죠. 그래서 저는 빨리 그걸 팔고 용산을 사자 그런 주장을 했는데 저희 집 사람이 그걸 팔고 옮기면은 세금을 너무 많이 내서 제대로 사기가 어렵다. 용산에. 근데 강남의 아파트가 용산 아파트보다는 훨씬 비싸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건 사고 여기 이사를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진 의원의 경우 용산에도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있는데요.
2014년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해 매입했던 토지가 개발되면서 상가 두 채도 함께 보상을 받았습니다. 실제 매입가는 10억 2천만 원. 지지부진한 사업 속도 탓에 당시 시세의 절반까지 떨어진 금매도 있었다고 합니다. 14년에 10억 원을 다 사신 것 같은데? 네? 잘 사셨다고요. 상가 두 개가 나왔다는 건 그 사람이 10억 5천 사가 주고 사가지고 지금 한 30억 이상 되는 재산 가지고 됐다는 얘기거든요. 30억 넘나요? 미니멈. 최소 20억 원이 올랐다는 얘긴데요. 사실 이곳은 용산 사태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사태 후 개발 사업이 중단됐다가 공교롭게도 진 의원이 토지를 매입한 후부터 일사천리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사고 나서 이제 한참 따랐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골치 아픈 그런 거라 했는데 그게 이제 잘 이제는 해결이 돼서 잘 짓고 있고 저는 뭐 거기 그런 사고가 나고 그래서 뭐 기분은 안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들어가서 살아서도 안 되는 그런 땅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거기도 빨리 개발이 돼야 된다.